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Get Ready With Me 레페리에서 열리는 리치 글루타치온 런칭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준비를 해볼 건데요. 먼저 머리 말리면서 붙이고 있었던 패드 떼줄게요. 요거는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였고요. 메이크업 무광스럼 촉촉 발라주고, 얼마 전 올영세 1템 추천에서도 언급했던 어니언 크림도 촉촉 발라주고, 다음에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해주고 갈 거예요.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랩핑 마스크. 이 제품은 세안후 토너부터 크림까지 다 바르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70.2%의 저분자 콜라겐을 피부에 밀착 흡수시켜가지고 광채와 탄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물광 탱글 콜라겐 팩입니다. 투명한 콜라겐 랩핑막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건조해준 다음에 떼어내주면 되는데, 짠! 이렇게 마르고 나면 투명한 랩핑막이 맨질맨질 생기는데요. 얘를 사용할 때 팁은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피부에 마르고 뗄 때 쾌감이 짧거든요. 이렇게 슬슬슬 벗겨서 오 마이 갓, 쾌감 오지지 않으면 탄력 리프팅 볼 처진 각도 새로 가로모공 모공 축소 모공 부위 탄력 리프팅 개선에 도움이 되는 팩이고, 최근에 소중놈도 그 속에 있었잖아? 손절 되는 템이잖아?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부들부들해지고 콜라겐 빵빵 촉촉 탱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중요한 날 메이크업 전 팩으로 진짜 강추하잖아? 다음 선크림 촉촉 발라주고 짜르릉! 메포에서 날아온 신선 쿠션 메이크업 포에버 HD 쿠션인데, 우리 모두의 피부 고민 해결해줄 쿠션 종결템. 뛰어난 제품력을 바탕으로 쿠션 유목민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다는 메이크업 포에버 야싱찬 신작 HD 스킨 쿠션인데요. 이게 진짜 피부 고민 해결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커버력 하나는 정말 진짜 뛰어납니다. 내 피부처럼 얇게 밀착이 돼서 피부 결점을 잘 보완해주고 24시간 유지되는 밀착력 커버력 지속력이라는데, 진짜 저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수정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 남아있더라고요. 커버력이 뛰어난 만큼 살짝 매트하긴 합니다. 마무리가 보송해요. 이 제품은 9월 13일 네이버 스토어 선 론칭, 9월 21일 공식 론칭 된답니다. 다음 세포라 베스트셀러 미국 국민템 아나스테이시아 아이브라우로 눈썹 그려주고, 코랄 컬러의 팔레트에서 옅은 피치랑 핑크색 섞어가지고 눈 위아래 베이스 깔아주고, 옅은 브라운 조금 붉은기 도는 거 두 개 섞어가지고 눈꼬리 쪽에 넓게 펴발라줄게요. 오늘은 영역을 좀 옆으로 넓게 넓게 펼쳤어요. 골드빛 글리터 눈두덩이 가운데 위주로 슥싹슥싹, 네이밍 헤일로를 볼 중앙에 톡톡톡톡 얹어서 요리요리한 느낌을 주고, 같은 컬러로 약간 눈에도 색감을 넣어주고 남은 거 코에도 살짝 뷰러하고 마스카라 해준 다음에 프로타주 펜슬 로지듀로 애교살의 뿔그리뿔그리한 핑크 느낌을 은은하게 내준 다음에 롬앤 트윙클 펜 라이너, 요거 예뻐요. 요거 로즈골드색인데 로지듀 위에다가 약간 더 뽀용한 글리터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덧바르게. 다음은 피듀얼 라이너. 요 양쪽에 아이라이너가 하나씩 달려있는 제품인데, 한쪽은 로지 컬러, 한쪽은 애쉬 블랙이에요. 로지한 컬러로 언더 뒤트임 살짝 해주고, 블랙으로 아이라이너 그리는데 은은하게 했다가 또 또렷충인 저인지라 붓펜을 가져와가지고 또 선명하게 그려버렸는데, 느낌은 은은한 게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해. 아니 몰라,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해. 코에 점 찍어주고, 다음은 하이라이터. 코 중앙만 빼고 다 해주고 앞볼에 전체적으로 쓸어줘요. 바닐라 코 립라이너로 입술 가이드라인 따주고, 손가락 사용해서 스머징 시켜줘요. 그리고 같은 립라이너로 애교살 라인도 좀 잡아줘요. 이거 바닐라 코 매트 틴트 정유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색들이 다 이쁘더라고요. 좀 너무 건조해서 좀 시간 지나면 약간 각질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라데이션 립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마쳤고, 오늘의 착장은 드레스코드 화이트 착장에 블링블링 글리터 소품을 포인트로 주는 거여가지고 저는 블링블링 이즈 귀걸이 블링블링 시계하고 반짝반짝 목걸이를 했어요. 오늘 쓴 쿠션 짐 바리바리 챙기고, 가방은 제가 자주 드는 요백 르몽이 거예요. 이쁘고 아주 많이 들어가고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순도라는 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곧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인이고 대박 대박 와 진짜 신기해. 와 신기하다. 여기 나와있는 대박. 요오드가 이렇게 해야죠? 글루타치온이 요오드 용액을 어떻게 분리시키는지가 나와요. 요오드 용액? 내가 먹는 것보다 너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긴 하다. 안 찍혀요.
조금이라도 되겠다. 언제 풀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또 럭키걸인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